그 재발전이가 일어날 경우에 어느 정도 예우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암을 평균적으로 볼 때, 이 통계 자료에 보면 한 73, 5년 생존율이 한73%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최근에. 그리고 뭐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예후가 좋은 암이잖아요. 갑상선은 거의 99%라고 보거든요, 5년 생존율은. 유방암 같은 경우는 한95%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재발 전이암이 됐을 때는 40% 이하로 내려가요. 그리고 폐암이나 췌장암 같은 경우는 20% 이하로 내려가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 재발 전이암이 되면 5년 생존율을 40% 이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재발전이가 일어나면은 말기암으로 볼수 있는 건가요? 그건 달라요. 우리 사기 암하고 말기 암하고는 달라요. 사기 암이라고 그 말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다 그 말이에요.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수를 나눈 데 있어서 1기, 2기, 3기, 4기라 하지만 사기가 있다 해가지고 말기다. 그거는 달라요. 말기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상태다. 좋아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그 사람이 생을 정리하고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그런 단계고, 즉 뭐냐면 회복할 수 없는 단계다, 이렇게 보는 건데, 사기라고 하는 것은 전이가 돼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기라는 거하고 말기암하고는 아, 그럼 말기암은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일단은 우리가 말기암이라고 하면 말기를 판정을 내리는 경우는 이제 대학에서는 일단 뭐 3개월이니 6개월이니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말기암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말기암이라 하지만 그래도 또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기암은 어떤 경우가 말기암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암을 이제 말기암이다, 그리고 이제 수명이 거의 다 돼야 가는 경우를 이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암 때문에 시한부 선고를 받는 경우가 이제 말기암에 해당한다고 볼수 그렇게 있는 봐야 거죠? 되는 거죠. 그럼 말기암이라고 생각하는 뭐 징후나 검사 데이터 같은 게 있을까요? 되게 이제 그 우리 대학에서 선고해 주는 것은 환자가 증상이 아직까지 나는 뭐 크게 못 느끼는데 교수가 당신 3개월밖에 못 살아, 또 6개월밖에 못 살아, 이런 환자들이 와서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 말기암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말기암이라 하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기암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생각을 할때 너무 이제 기력이 너무 떨어지고 이제 견디기 좀 어려운 상태가 일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체중 저하도 아주 심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견디기 어려운 증상들, 뭐 숨이 찬다든지, 뭐 복수가 막 몽땅 차가지고 괴로워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뼈라든지 이런 게 다발성으로 와서 환자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서 마약 진통제를 쓴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으면은 이제 이게 거의 이제 터미널 다 왔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할, 그 이제 증상을 봐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검사상으로는 어떻게 보느냐? 검사상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저는 이제 요산 수치를 봐요. 그래서 통풍이 없는 사람이 요산 수치가 막 올라간다, 그러면 아, 이게 이제 말기에 왔구나. 즉 뭐냐면 우리가 요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그래요.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 말기에 가면은 엄청나게 이 암덩어리가 많이, 암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산화물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산화물을 항산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글루타치온,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내놓지만 마지막에 가면은 요산이 막 몽땅 만들어져 나와요. 그래서 요산 수치가 많이 올라가면 아, 이게 좀 말기에 가는구나, 말기로 진행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 수치를 체크를 하거든요. 암모니아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암이 이제 오래 진행이 되다 보면 간 부종이 와요. 간 부종이 오고 또 이제 그 콩팥이 나빠지는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간이 나빠져서
이제 말기에 간다. 그러면 암모니아 수치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짐작을 이제 많이 하죠. 그럼 이제 그 말기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에서 그렇게 시한부 선고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런 환자분들이 어쨌거나 뭐 죽고 싶은 사람 없을 테니까 뭐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대학병원에서 말기암이라고 한다. 내가 뭘 할 수 있냐 이제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이제 이게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인데 네. 사실 우리 교수들이 3개월, 6개월을 이렇게 선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도 되고 또 참 같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암은 어떻게 보면은 이 몸 안에 있는 어떤 장기에 당연히 네. 혹덩어리인데 이 혹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커지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이렇게 퍼져나가서 목숨까지 위험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암은 그런 반면에 심리적인 영향이 엄청 커요. 그래서 암이 의외로 아무 몸 안에 있는 암은 나쁘지만 네. 이 심리적인 부분이 이걸 극복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육체적인 부분에 가서 판단을 할 때 데이터로 볼 때는 이 환자가 3개월,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심리적인 부분이 강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3개월, 6개월을 바로 선고를 해서 이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을 꺾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경우에 선고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당황스러울 경우가 있고 저는 그 우리 환자들한테 오게 되면 이 환자가 정말 기력이 나빠지기 전까지는 네. 뭔가 이 환자가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환자들한테 정말 희망이 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네. 이 부분이 뭔가가 용기를 얻어서 오히려 이 부분이 삶을 정리하는 데 그 용기를 쓸 수도 있고 또 의외로 좀 더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질. 저는 우리가 환자가 뭐 3개월, 6개월 해서 왔지만은 뭐 2, 3년을 더 사시는 분들도 여러 명 봤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선고 받고 오면은 받는 순간 뭐 며칠 만에 완전히 다운돼 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기 때문에 저한테 오는 환자들한테는 저는 일단 용기를 줘요. 먼저. 그 다음에 제가 당신이 얼마를 더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못 하잖아요. 네. 하지만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해주고 또 아주 드물지만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책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네. 뭐 산속에 들어가지고 뭐 하고 나니까 네. 좋아졌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증명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일단은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오면은 네. 일단은 용기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면역 같은 게 정말 면역이 떨어져 있다. 사실 대학이나 이런 데서 면역에 대한 부분을 크게 관리를 안 해주거든요. 그 면역을 올려줘보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가 취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주는 것을 해요. 하면은 의외로 효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환자들한테 어떤 절망적인 말은 네. 안 쓰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환자들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게 찾아서 해줬을 때 보람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보람을 기대하면서 이런 환자들을 치료를 합니다. 그럼 그 이제 대학병원에서 그 주치가 이제 얘기하는 그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이 얘기는 뭐 정말 그게 뭐 통계적으로 이 정도면 3개월에 죽는다 그런 의미예요? 아니면 그냥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좀 생을 좀 돌아보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냥 좀 관대한 의사는 6개월을 부르고 좀 아들 좀 비관적이고 좀 냉철한 의사 3개월 이런 뭐 이런 어떤 의미인가요? 두 가지가 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로 볼 때, 네. 데이터로 볼 때
더 이상 예를 들어서 항암제가 안 듣는다. 약술 약이 없다. 그 다음에 어떤 지금 데이터가 아주 네. 터미널로 가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로도 이제 할 수가 있고 또 그 교수가 판단할 때 네. 이런 상태면 그 어떤 쭉 해왔던 임상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경우는 회복이 좀 어렵다. 오히려 계속 이 치료를 끌고 가다가 네. 이 환자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이 환자가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타임도 놓쳐버리고 그럴 수 있다는 의미에서 모두 그런 데이터하고 이런 네. 경험하고가 같이 포함이 돼서 그렇게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3개월이나 6개월이 이제 뭐 절대적인 수치로서 딱 3개월 딱 지나면 죽고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닌 거죠? 그렇죠. 절대적인 거라는 거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통계 자료라고 봐야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더라. 네. 근데 항상 통계 자료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예외가 우리 환자들한테 주는 심리적인 영향이 엄청 크단 그쵸.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그 당신도 그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했을 때 이 환자는 힘을 얻어서 그 예외적인 가능성보다 훨씬 큰 효과를 내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환자들한테 할 수 있는 네. 최소한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그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데 주력을 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저는 격려를 하고 그래서 치료를 서로 우리 환자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그래 하려고 하고 있죠.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항암제, 그 다음에 어떤 재발 전이, 그 다음에 방사선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뭐 그런 부분일 거예요. 특히 항암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이나 또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이런 증상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궁금한 게 다 해결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 제가 오늘 설명한 것 외에 또 궁금했던 것들이 있다면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또 다음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